국토를 계획할 때 계획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획가죠, 계획가. 보통 계획가는 민간도 있고 공공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관계법규에서는 행정청이 계획가가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행정청 얘기해 보세요. 행정청은 크게 중앙행정청이 있고 지방행정청이 있죠. 중앙행정청은 장관이에요, 장관. 그러면 관계법규에서 많이 나오는 장관은 누구예요? 국토를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뭐예요? 계획가예요. 그럼 이 사람 수립하는 계획은 뭘까요, 그럼? 그렇죠, 국가계획이죠. 중앙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이 됩니다. 지방은 지자체죠, 지자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그리고 시, 군. 내가 지방 행정청이에요. 무슨 계획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하는 계획이 도시계획. 도시 계획하니까 군수가 기분이 안 좋았다 봐요.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이름을 만들어둔 거죠. 도시군 계획. 이 도시군 계획은 두 개의 계획으로 나누어져요. 얘하고 이렇게. 빼볼까요? 이렇게 빼면 되잖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그러는데 이 계획 안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 앞으로 이 사람들 부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줄일 거예요. 어떻게 줄이냐? 특, 특, 광, 특자시, 특자도, 시군. 다시 특, 광, 특자시, 특자도, 시군. 이렇게 줄일 거예요. 도지사는 없어요. 도지사는 시군의 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각각의 행정구역의 자치단체는 시하고 군이죠. 그죠? 이 여섯 사람이 자기의 관할 공간에 수립하는 국토에 대한 효율적 계획 이름이 뭐냐 물으면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